안녕하세요, 럼녀예요. 오늘은 사진 촬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실제로 사진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사진 촬영이라고 하면 내가 다 장비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답이 없어요. 그냥 저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. 내가 할수 있는 조건 안에서 장비 없이도 한번 해보자. 그리고 지금 바로 이따가 제가 여기 뒤에 테이블에서 찍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생활용품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사용하는 컷 정도나 좀 깔끔한 제품 사진 이미지만 필요하면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좀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자기가 이거를 어떤 제품을 뭐 예를 들어 이 제품을 내가 찍는다. 그럼 이 제품을 어떻게 찍을지 미리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이 제품에 대한 컨셉, 그 사진의 컨셉 자체를 좀 생각해 와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사진 찍기 전에.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삼각대, 스탠드 조명, 그리고 집에 간단하게 조화 같은 장식품이나 뭐 패션 잡지 이런 것들 있으면은 더 깔끔하게 잘 나와요. 저는 개인적으로 흰색 천을 좀 추천드려요. 흰색 천이 기본적으로 제품을 깔끔하고 돋보이게 할수 있기 때문에 흰색 천에서 제품 사진을 찍으면 좋습니다. 바로 한번 볼까요? 흰색 천이 없다면 그냥 집에 흰 색깔 뭐 이불 같은 것도 사실 괜찮아요. 사진 찍을 때는 생각보다 티가 안 나거든요. 저는 좀 구겨져서 일단 스팀 다림으로 한번 다리는 작업이 좀 필요했어요. 스팀으로 열심히 다리는데 잘안 다려지네요. 디카는 내가 잘 조정 못한다. 뭐 ISO나 조립계, 셔터 스피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개념들이 없으면 사진 찍을 때 빛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늘이 져서 찍기가 오히려 힘들어요. 제대로 갖춰진 조건에서 찍는 게 아니면. 그래서 저는 휴대폰 어플로만 찍는데 오히려 깔끔하게 찍을 수 있거든요. 푸디 어플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푸디 어플. 강추, 강추. 저도 지금 이렇게 카메라로 찍긴 하지만 실제로 휴대폰을 잠시 빼서 휴대폰으로 거의 다 찍었거든요. 짠! 이게 바로 휴대폰으로 찍은 그 모습입니다. 예쁘죠?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. 집에서 거창하게 많은 장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제품 자체를 사람들이 보러 온 거니까 그것을 잘 보여줄 수 있게 찍때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정보를 좀잘 주고 또 가격 경쟁력이 결국은 싸면은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. 봐요, 봐요. 예쁘죠, 예쁘죠. 그렇게 빛의 영향도 많이 안 받고 사진도 잘 나옵니다. 그런 다음에, 아휴, 나는 포토샵도 못 하겠고, 배울 시간도 빠듯해서, 어떻게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바로 RC 꾸미기입니다. RC 꾸미기는 좀 편집이 편하더라고요. 간단하게 보정하고 하는 것들이.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이쪽으로 일단 옮겨준 다음에 이렇게. 그런 다음에 보정을 눌러서, 밝기랑 대비 10%씩만 올려주세요. 전체적으로 일단 사진을 좀 골라내는 작업도 필요해요. 내가 어떤 거는 별로고 어떤 건잘 찍었는지 좀 골라내주세요. 저도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 장 계속 찍고 한 제품당 많게는 진짜 4, 50장씩 찍어도 결국은 한 15장 이내로 골라내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정말 잘 찍어 보였어도 와보니까 사진을 또 비교해보니까 확 눈에 드러나더라고요. 영상이 끝까지 다 찍힌 줄 알았는데, 그때가 좀 이상해졌더라고요. 아무튼, 그런 식으로 RC 꾸미기를 통해서 보정한 사진들을 이제 상세 페이지랑 그 메인 사진으로 올리고요. 실제로 제가 근데 집에서보다 사실은 밖에서 찍었을 때 가장 예뻐요. 자연물은 진짜 그냥 갑이에요. 하늘, 바다, 그다음 초록초록한 풀은 기본적으로 잘 나옵니다. 실제로 요거는 제가 아시는 분이 무지개 월행잉을 판매한다고 해서 제품 사진 찍을 수 있게 도와줬던 거거든요. 이것도 그냥 카페 옥상 요즘 루프탑 형태로 된 곳에서 찍은 건데 엄청 예쁘죠. 그리고 이런 느낌도 약간 요즘 트렌드. 이것도 그냥 다 푸디 어플로 찍은 거거든요. 근데 밖에서 찍으면 좋은 게 굳이 그런 어플을 사용 안 해도 굉장히 그 야외 조명, 그 자연 조명에서 얻어지는 그 색감과 쨍쨍함이 정말 무시 못해요. 이거 보세요. 와, 진짜 다시 봐도 엄청 멋진 사진들인데요. 지금은 거리 두기로 인해서
어디 나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카페도 더군다나 못 가서 이런 사진들을 제대로 찍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스튜디오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실 좀 막막하실 텐데요. 지금 제가 찍은 거 보니까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으세요?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꾸 이래서 못 찍고 저래서 못 찍고 라는 핑계를 대기보다 일단 집을 잘 활용해서 한번 찍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. 다른 쇼핑몰 사진하고 비교하면 우울하기 때문에 그냥 답이 없어요. 그렇게 비교하면.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계속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쇼핑몰 집에서 찍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